결혼기념일이잖아. 몇 년 됐지? 몇 초? 나 언제 결혼했어? 11년도 10월 23일 날. 8년 됐어. 8년이야. 와, 세상에. 근데 사실 아직까지 오시랑한테 프로포즈 못 받았잖아. 못 쓰겄네, 형부. 아니야. 록사만 꽃 한 벌 주면 이거 왜 샀어? 이런 표정 짓는데 어떤 남자가 풀죠? 그러니까 우리 황영 씨가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고. 네, 제가 너무 무뚝뚝해가지고. 경호 씨 그게 약간 좀 불만이잖아요, 그죠? 아니, 전 그게 좋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전 그게 좋아요. 지지아요? 이렇게 갑자기 애교 막 이런 거 하면 제가 뭐 잘못한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니, 근데 원래 애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. 네, 아, 그래요? 진짜요? 좀 무뚝뚝한 여자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.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도와줘야 돼. 그래서 근데... 뭐 생각해 둔 건 있어? 없지. 없어? 그날을 애교 데이로 해. 어머. 긴장할까 봐. 긴장하지 않는 봐. 선에서 애교를 한번 해봐봐. 옆봉! 옆봉! 그랬어.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진짜 힘들지. 아니었잖아, 이거. 나 미치겠더라고, 막 정하는데. 일단은 뭔가를 대단하게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. 맞아. 소소하게. 고생한 건 맞잖아. 맞아, 애쓰죠. 그치? 얘 고생했지. 애기 낳기 전에 너 한 3-4개월 입원해 있지 않았어? 이거 산소호흡기 꽂고. 아, 착한 사람이 줬잖아. 산소호흡기 꽂았지. 여기다 저거 애들 심장 저거 계속 기계 다 달고 있었잖아. 아, 나 눈물이 나서 못 보겠더라.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. 그때 정말 고생했거든. 대단하시네, 진짜. 잘한 사람이니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네가 말하는 거를 좀 어색해하니까 편지를 써. 그래서 그게 조금 편할 수도 있겠다. 그치. 말로 하려면 말로 하는 것보다 편지가 나았대. 좋은 방법이다. 막 내가 다 설렌다. 나 불안해. 떨려. 결혼 기념일 당일이에요, 그러니까. 와. 기념일 저. 전날. 아침이거든요. 아침에 원래 굉장히 간단하게 먹거나 안 먹거나. 저 안 먹거나. 아, 근데 이게 근사하게.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아. 다 됐다. 다 됐다고? 응. 밥 먹으러 와. 우와! 아침부터 등갈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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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한번 갈게요. 우와. 잡채에다 뭐에다. 우와. 오늘 무슨 날이야? 별로 아니라니까. 그냥 이런 날도 한 번씩 있고 그러는 거지. 맨날 날이 똑같으면. 아, 맛있겠다. 저 때부터 불안한 거야, 그러니까? 그렇죠. 아니, 말수가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. 그러니까. 돼지는 먹여놓고 잡잖아. 돼지 먹여놓고 뭐 이렇게 불안해. 뭐 이거 때리는 거 아니지? 황당하죠. 누구 생일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뭐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아침에 무슨 돼지고기, 소고기가 다 같이 한 상에 나오는 밥상은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자, 계란찜부터 먼저 먹어보자. 어머! 어색해. 하는 사람도 지금 어색해 보니까. 계란찜에 뭐 넣었지? 아빠, 계란찜. 아빠, 빨리 먹어봐. 아들이나 뭐 남편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. 떠 먹여주는 거 똑같지? 어머. 계란찜 맛 좀 이상한데? 의심해. 됐다. 아, 아니야. 와, 좀... 돼지고기도 내가 딱 좋아하게 이렇게 그렇게 응. 썰었네. 저기 이거 좋아하잖아. 응? 여기 밑에 있어. 밑에다 숨겨놨어. 아, 맛있겠다. 저도 좋아하시네, 또. 약간 아쉬운 게 있네. 뭐? 김치가 있으면 김이 있어야 돼. 아하. 내가 아까 김을 놓을까? 어머, 어머. 김을 놓을까 하고 잊어버렸네. 아, 원래. 아, 그냥 먹어. 왜 이래? 김치만 하면 무슨 그럼, 김이야. 갖다 먹어. 그렇게 되는 건데. 오늘은 또 이게 또. 날이 나니까. 아니, 네가 갖다 먹어 그러지. 근데 갑자기. 여보, 나한테 뭐 잘못했니? 그런 거 없어. 자. 계속 의심이 생겨. 갈비를 뜯으면서 계속 의심을 하고. 의심을 하지 마. 아들들만 보면서 당신한테 소원한 것 같아. 맞아, 이게 정답이거든요. 내가 조금 신경 좀 써봤어. 좋아. 어느 날 문득 고마운 거지 뭐.